자, 그럼 하윤이가 해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장으로 뽑아 나봤습니다. 하윤아, 해석 한번 해볼까? 요청 받아서 경찰에게 나는 기꺼이 말했다. 모든 것을 사고에 대하여. 이봐. 건너기 위해 길을 안전하게 경찰은 멈췄다. 교통신호를 보고. 다음. 그는 제출했다. 보고서를 제 시간에 말하면서 감사하다고 그의 선생에게. 자, 4번. 나는 찾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진실을 대중들에게. 자, 5번. 흥미로울 것이다. 쫓기는 것이 700km 황소에게 좁은 길을 얼렁 해석해야지, 얼렁. 길 얼렁 무슨 뜻이야? Along the narrow street에서 얼렁이 무슨 뜻이야? 얘가 지금 긴장을 한것 같아요. 지금 뭔가 동영상 찍는다니까요. 어떻게? 얼렁. 멋멋을 따라서지. 아, 좁은 길을 따라서 잘했어, 6번.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돈을 살때 차량을. 자, 7번. 이 장소는 곳이다. 유명한 시인이 태어났던 1971년에. 8번으로 갑니다, 8번. 너가 점점 더 먹을수록 공부할 때 영어를 넌더 뚱뚱해진다. 자, 9번으로 가보세요, 9번. 내가 사야 하는 것은 차가 아니라 자전거다. 10번.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돈을 살때 차량을 무시되어질 것이다. 11번. 일어나자마자 빨리 아침에 먹는 것은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마다 좋다 건강해. 12번. 2개 남았네? 우리나라 수질 오염 때문에 마시는 것이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마다 좋지 않다라는 것에 건강해. 자, 13번. 교수는 경고했다. 우리에게 얻는 것이 많은 틀렸지? 돈을 왜 그냥 투명사를 쓰고 뒤에 콤마 남았는데? 그러지, 얻기 위하여.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우리의 부모님을 많이. 자, 13번 다시 한번 하자. 시작. 교수는 경고했다. 우리에게 얻기 위하여 많은 돈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우리의 부모님을 많이. 자,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한 어려운 문장, 한세 문장, 네 문장 정도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지금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하연아, 3번까지 정도만 하자. 시작. 아, 단어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봤으니 같이 해줄게. 출판하는 집은? 출판하는 집이, 뭘까? 출판하는 집이? 출판소죠, 출판소. 출판소. 자, 1번 다시 시작. 출판소는 그리고 전치사 얘도 해석해야지. 출판사에서 그렇지? 그리고 신문에서 우리는 배운다. 교훈을. 더 following은 뒤따르는 것을 이런 뒤따르는 뜻이에요. 것을. 즉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것이 만약 끝나지 않는다면. 인프린트 무슨 뜻? 출력으로 이런 출력으로.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실수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무리 어려운데 내가 오타웃한 게 있어. 잘못된 정보를 가진 게 있어. 근데 그것을 출판하지 않았어. 그러면 실수가 아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이것은 같다. 이메일고. 다음. 나쁜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만약 너가 가지고 아니 너와 치지 않는다면 두 번째 키를 다시 읽어봐. 더 샌드킨드? 보내지 않는다면 다시, 2번 다시 합니다. 시작. Nothing bad부터 다시 시작. 나쁜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너가 보내지 않는다면 키를 힛은 무슨 야, 힛? 힛, 때리다잖아, 치다. 치다잖아. 네가 만약에 치지 치지. 않는다면, 그 샌드킬을, 샌드키를. 그 보내는 킬을,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자, 3번으로 갑시다. 3번 좀 어려운데? 시작. 너가 썼던 것은 잘못 스펠링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 그렇죠. 오타죠? 오타를 가질 수가 있다. 또는 오류를 진실해. 그리고 무례한 논평을. 그렇지. 그리고 명백한 거짓을.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잘했죠. 그래서 이제 고 1과 정도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기존에 내가 이걸 나한테 보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마 오늘 처음 봤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어만 알면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세 문장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시작. 바로 모르면서 말해요. 네, 문화는 비춘다,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 반영한다. 자, 다음. 부분 때문에 문화에 아, 미치겠네요. 예전에 명사 나왔는데 무슨 뜻이요? 부분으로서 다시 시작. 문화에 그 문화 유산은 준다, 우리에게 지식을, 우리의 역사에. 그리고 센스 보낸다. 어센스 어부잖아. 어로 시작해서 어부로 끝나면 해석을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많은이라고 해석해. 그리고 많은 빌롱이는 소속감이야. 소속감을 이거 그거 세, 그죠? 그래서 a sense of belonging이 소속감이야, 소속감.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유이다. 우리가 노력하는 복구하도록 문화유산을, 이것이 손상되었을 때 그렇죠. 자, 두 개만 더 하고 마칠까요? 자, 시작. 보존은, 아니요, 한 단어야. 과학 보존은, 보존과학은. 보존과학은 한 방법이다. 보존하는 문화유산을.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시작. 이것은 연구이다. 관리에, 그리고 보호에. 워크가 명사로서 작품이란 뜻이 문화 있어. 작품에. 과학적인 행동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문두께를 끝나면 제가 어떤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걸 쏘면 저는 그것을 읽고 그냥 수정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구문두께를 끝나면 웬만한 문장 단어만 알면 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윤아, 고생했다. 네.